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EDG에서 미드라인을 맡고 있는 이해찬 스카웃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 1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2승으로 마무리를 해서 만족스럽다고 할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경기력도 그렇게 많이 나쁜 정도는 아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딱히 경기 중에는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우리 가족이 모여서 와서 저를 응원해주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느낌. 사실 딱 8강 진동전 때 제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딱히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자기의 반성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그때부터 잘 하자고 생각해서 이제 월드컵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. 두판다 그렇게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서 만족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. 하루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어린 선수고 싸움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초반 구도에서 싸움을 약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클리어블루 선수는 이제 경험도 많고 이제 약간 운영적으로 그런 스타일입니다. 그냥 뭐 다들 괜찮게 해서 그냥 무난하게 잘 이겼던 것 같아요. 사실 INF 팀이랑 하고 이제 약간 그래도 우리 팀이랑 격차가 좀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이어버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잘해서 약간 놀랐던 것 같아요. 딱히 느끼는 건 딱히 없고 이제 그냥 관중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무런 느낌이 없던 것 같아요. 그룹 스테이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그냥 딱히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. 둘다 약간 A조랑 C조랑 둘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어디를 들어가냐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해지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거의 모든 미드라이너가 페이커 선수의 팬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또 페이커 선수를 꺾어보고 싶은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페이커 선수가 못 오게 돼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목표는 당연히 뭐 모든 팀이랑 똑같이 이제 우승이고요.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.